본인 성격 정확한 사람이지. 정확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이거를 너무 많이 따지는 사람인 것 같아서 세상 사는 게 솔직히 빡빡하다. 왜? 좀 유할 땐 유해야 되는데 너무 각지고 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너무 각져 있어. 아니 나이가 어린데 왜 각져 있대? 이게 행동이 각져 있다라기보다는 주변 환경도 그런 것 같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마인드인 그런 것도 있고, 나를 어리게 보는 것도 싫고, 남들이 맞으면 맞다 얘기해 주세요.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시고, 나이를 어리게 보는 것도 싫고, 남들한테 뭐라고 잔소리 듣는 것도 네, 싫어서 싫어요. 행동이 너무 각져 있어. 욕안 먹고 싶어서. 맞아요. 그치?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내가 진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다루고 뭔가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하는 것 같이 이렇게 네, 보여. 뭔가 지시하고 내가 원하는 맞아요. 대로 그려진 대로 움직여줘야 돼,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나를 깎아내리면 안 되고 남들이 나를 밑으로 보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집착이 있나. 강박관념이 있나? 너무 깎듯이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오히려 본인이 너무 힘이 들대. 그렇게 사는 내 자체가 너무 힘이 들고 지쳐. 네. 아직 반도 안 갔는데 벌써 지치면 어떡해?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나가야 돼. 뭔가 빨리빨리 막 이렇게 열심히 네. 살아야지만 뭔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 느긋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사람이 아니래. 그거를 본인 스스로도 알고, 본인이 하는 일도 그런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도 많이 움직여야겠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야. 많이, 진짜 일을 많이 해야지 일궈지는 사람이라고. 그게 너무 짜증나고 답답할 때도 있어. 근데 지금 직업으로 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일이 맞아? 좋은데요. 응. 왜 근데 좀 자꾸 지쳤다라는 에너지가 말이 하는 거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나? 뭔가 이렇게 뭔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누군가가 뭔가를 물어보던가 뭔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웃어 넘기고 뭐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계속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막 혼자 네. 끙끙 앓고 이러는구나. 네. 근데 본인 직업이 솔직히 지금 딱 떠오르진 않는데 나는 그 마이크 차고 있고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고 이런 거를 자꾸 왜 본인이 이게 너무 잘 어울려 보이지? 이게 자꾸 어울려 보여, 지금 이게 한대 있는 게. 무슨 일이에요? 방송 쪽 합니다. 그치. 아니, 내가 마이크 차고 내가 나를 촬영하는 이게 유튜브인데 왜 본인이 지금 내 시점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옆에 있고 이게 마이크가 차여 있고 이게 너무 잘 어울려, 본인이 지금. 그래서 방송 쪽 일을 하는 거야. 방송 쪽도 여러 가지잖아. 무슨 일을 해? 드라마예요. 드라마? 지금 하고 있어? 네. 뭐? 말하면 안 되나? 아직 안 나와서 모르실 거예요. 아, 언제 나와요? 여름에 나올 겁니다. 여름에? 아, 그래서 너 말투도 딱딱하게, 뭐, 군대식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딱딱하게 할까 했더니, 아, 그쪽 업계에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보네.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뭔가 더 편한가,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제가 24살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럼 어리게 봐야 보여지고 이런 게 싫은 게 맞는 거네. 그러니까 그치? 그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초짜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여자고, 뭐 이러니까, 그냥 뭐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치, 생각을 그치. 해서, 뭔가 원래 안 이랬지만 좀 말을, 뭐, 흐리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정확하게 그냥 같아요. 하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투가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말투에서도 너무 각져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너무 지쳐있고 너무 일상 반복 생활에 있어서 내가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본인 시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냥 하던 대로 하래. 너 원래 추진력 있는 애였어. 내가 뭐를 하겠노라라고 하면 밀어붙이고 하는 성격이지 뒤로 물러나는 성격이 아니야. 내 건가? 뒤로 물러나는 성격이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점점점 주저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이게 맞나 아리까리하고 자꾸 이런 마음속에 내면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시작이래. 그리고 뭐가 메인? 메인으로 뭔가를 나중에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있어? 그 메인이라는 말이 뭐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뭐야? 연출이 되는 거죠. 메인 연출? 연출자? 네. 그걸 연출하는 거라고 뭐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감독님? 아 그게 네. 지금 꿈이야? 네. 그럼 메인이 맞네? 그쵸. 네. 할 수 있대. 여자이지만 네 원래 본 성격 고집불이 너 고집불통이야. 난 말 안 들어. 웃지만 말고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 거 같아요. 네가 확신이 서면 그게 확신이 서는 거 그대로 밀어붙이는 애지. 네가 확신이 섰는데 옆에서 아무리 부추기고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해도 그 사람들 말 믿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대로 네 성격대로 밀어붙이고 가면 너는 네 나이보다 네 나이대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너가 28살부터 운이 트이거든? 정말요? 이때부터 완전 메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간치는 올라간다라 그래. 나는 방송 쪽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평균 몇 년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좀 편해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그거에 대해 전혀 몰라. 네. 근데 28살부터 너 운이 조금씩 트이면서 오히려 네가 원하던 방향대로 조금 빨리 나아갈 일이 있대. 그러려면 너는 일 쪽으로 매진을 하면서 쏟아 부어야 돼. 이해가? 네. 이성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두면 너는 반으로 갈라지는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뭐 남자친구를 만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아니지만 네가 최종적인 목표가 네 성공이 우선이라면 그거를 좀 빨리 따라갈 수 있게끔 마음을 한 대 모으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지금 주저리 떠들곤 있는데 네가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봐도 좋아. 제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인생이 재미가 없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젊을 때를 너무 일을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못 놀아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네 열정 들어서. 있을 때 내가 이거에 매진해갖고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게 내 인생에 이게 옳은 선택인가 네. 이거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지? 네 원래는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게 갑자기? 네 그게 혹시 남자친구 생기고 나서부터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행이네 이성적으로 흔들리면 끝나거든 너는 일도 놓치고 사랑도 놓칠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네가 목표하는 바가 정확하고 뚜렷하다면 네 성격대로 밀어붙이고 나가 그래야 네가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갈 거야 라는 말을 한 게 너가 반으로 기운 자체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면 일도 놓치고 사랑도 놓친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야. 이쪽 업계에서 네가 성공 못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잘 가다 보면. 왜? 가다가도 꼬꾸라진 사람들 많대. 그렇잖아. 주변에서만 맴돌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 근데 사람이 한 길로만 올 곳이 간다라고 해서 다 100% 거기에
도착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갈 때도 있고 시험 가면서 딴 데도 볼 때도 있는데 너가 딴 데 보는 그 시기가 잠깐 온 것뿐인 것 같아. 다른 쪽으로 다른 뭐 직업적으로 전향 솔직히 안 보여 나는.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너도 네 마음 잡으려고 온 거잖아. 이 흔들리는 마음 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다른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갖고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물어보러 온 거야? 아니요. 해보고 싶다는 아니고 뭐 그냥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아 뭐 뭐라도 하겠지 뭐 난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 일이 워낙 힘드니까. 맞아. 그러니까 네가 여자로서 어리부리하다가 딴 데로 뭐 전향이 돼갖고 다른 직업을 한다든가 뭐 대충 가다가 얼버무리고 가다가 남자를 만나갖고 뭐 시집을 빨리 가갖고 뭐 이쪽 글로 빠진다든가 이런 게 안 보여. 넌 그냥 올 곳이야. 이해가? 네 마음만 잘 잡으면 나는 남들보다 빨리 치고 올라갈 것 같아. 네가 그만큼 끈기도 있고 오기도 있고 깡이 있어. 깡따구.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가라는 뜻이야. 그리고 너네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쉬고 하는 것도 있을 건데 분명히 텀이라는 게. 네, 있는데 제가 못 쉬고 여기까지 왔어? 2년 네, 동안? 붙어가지고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바로 또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게 살짝 지금 하는 게 뭔가 승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그냥 쉬는 걸 포기하고 온 거였어요. 잘했어. 너 그거 쉬었으면 텀 더 길어질 뻔 했고, 너가 못 쉬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흔들림이 왔고, 중심이 흔들어진 것 뿐인데, 야, 남들은 그거 그렇게 연타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아니야? 저 뭐 타이밍이 맞아야. 맞아. 가니까. 타이밍 잘못 잡으면 엄청 많이 노는 분들도 나는 봤다. 그래갖고 막 딴 데로 빠지고 막 이런 것도 난 봤어. 내가 그 업계는 잘 모르지만 왔던 손님들 토대로 보자면 그렇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쉬어가는 타이밍에 네 마음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 가지면서 쭉 가다 보면 나는 본인 걱정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가 열심히 달려야 거기까지 얻을 수 있다고. 남이 얹어주지 않는다고. 남이 너한테 던져주지 않는다고. 결국엔 네가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야. 네. 또 궁금한 거 없어? 그냥 이걸 하는 게 맞나? 그게 제일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거 말고는 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태평한 사람. 아니지, 태평한 게 아니지. 너는 너 나름대로의 되게 중대한 상황이었으니까 온 건데 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해 이렇게 무조건 하니까 네가 할 말이 없었겠지. 맞는 거구나. 그렇게 아니요. 생각할 수도 있지. 그냥 이 네가 이렇게 이런 삶을 쭉 가다가 나중에 네가 네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까도 걱정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나는 네가 그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내가 뭔가 욕심대로 못 채워졌거나 뭐가 안 됐을 때 내가 너무 일적으로만 왔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 왔네? 후회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너는 네 욕심대로 어느 정도는 채워지면서 살 거야. 네가 이게 지금 그게 그 말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말을 되물어도 나중에 네가 30대에 가잖아? 그럼 이 말이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네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기엔 좀 어려워. 나이가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회들이 아다리가 맞아서 딱딱딱 가던 친구들이 30대 초중반에 멘붕 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자기는 힘든 게 없었거든. 너무 잘 왔거든. 그럼 또 거기서 멘붕이 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러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쵸. 난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거밖에 없네 지금. 그러면요.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말. 어. 이거밖에 없는데. 더 궁금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막 에너지가 없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너가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치여. 지금. 너가 챙길 게 너무 많아. 눈치 볼 것도 많고 항상 긴장돼 있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매번 반복 속에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마음이 편한 날이 없고 뭔가 이걸 뭐라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티자 이런 느낌밖에 없거든? 그치? 아무 탈 없이 그냥 네. 그냥 오늘 촬영 정말 제대로 그냥 아무 탈 없이 조용히만 네. 지나가길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살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질린 거야 네가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이게 1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질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너 말대로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에너지를 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힘든 건데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그럴 만한 요소가 솔직히 없어. 네가 네 마음 중심 잘 잡고 네 일에 안 흔들릴 것 같으면 연애로다가 풀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해. 안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뭐 월차를 써갖고 뭐 밖에를 놀러를 가겠니? 휴무가 제대로 정해져 있어갖고 휴무를 쉴 수를 있겠니?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니? 네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너네가 촬영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른 일을 잡기 전에 텀이 있는 걸로 알아. 네. 그때 니네 스트레스를 풀어야지만 이게 쭉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때까지만 참아. 네. 알았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끝? 네.